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요. 아, 퇴근하는 거요? 예. 아, 오늘 날씨 차던데 별거 없었어요? 아유, 간밤에 보일러가 또 시들시들 했잖여. 아, 밤새 떨어서 그런가. 아직도 몸이 찌부둥이여. 아이고, 저럼 제가 좀 손 봐드릴게요. 아예 벌써 손 봤지. 재곤이랑 대식이 총각이 와서 한참 뚝딱거리더니 고쳐놨구만 그려? 아이고, 잘 되셨네요. 근데 저 임식이 할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 왜 어르신? 서울서 변호사 아들이 내려온다고 기들리고 있잖여. 창학이요? 그려. 아, 저러고 있은 지가 벌써 두 시간은 되었는디. 예. 어머님. 아, 그려. 아유, 소장님. 아, 이거 창학이 온대요, 어머니. 그려, 언디요? 아니, 이거 추운데 댁에서 기다리시지. 그냥 감기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고, 금세 얼긴데 뭐. 아이고, 나와 계신 지 한참 되셨다면서요. 이거 봐. 온몸에 그냥 다 오셨네. 한참 되기는. 이제 막 엉덩이 붙이고 앉은 참이요. 이렇게 고운 옷도 입으시고. 우리 아들이 사준 옷이요. 예. 어? 차기 오나 봐요, 언니. 어디?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 그려, 어? 집에서 기다리시라니까 왜 나와 계세요? 아이고, 방금 나왔어. 오래간만이요. 그래,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아, 나야 그렇지. 어머니께서 한참 기다리셨나 봐. 아, 오면서 집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야, 안 받으시길래 밖에 나와 계신가 보다 했어. 어머니, 추운데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차를 얼마나 몰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왜 그랬어? 응? 천천히 살펴보며 오라니까. 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천천히 와요? 아, 그러니 그냥 가만 집에 계시라니까. 괜찮이요. 야, 저 얼른 저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어, 그래. 저 어머니, 저 뒤로 타시죠.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요. 야, 일찍 내려왔다. 혼자 온겨? 예. 작은 애가 고3이잖아. 애 학원이다 보다 밥도 없어. 애 엄마도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겠지. 명절은 지내고 올라갈 거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명절 전에 올라가 봐야 해. 아니, 왜? 아니, 중요한 소송이 걸려 있어서 말이야. 애 아무래도 명절 때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온 거야. 그렇구먼. 어차피 내일 어머니한테 인사 간다고 좀 전해줘. 어? 그래, 천천히 해. 그래, 야, 그럼 나중에 보자, 응? 어? 뭘 그렇게 넉넉히 봐요? 집에 가는겨? 예. 야, 이런 촌에 저런 차가 다 들어오고. 아, 누가 아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창학이. 예? 아, 저 서울서 변호사 한다는 그 형? 그래요. 어, 야, 그 형 진짜 오랜만이네. 나도 만나고 싶었는데. 내일 집으로 인사하러 온대더라. 예? 그래요? 와, 근데 그 형 출세 많이 했나 봐요. 요즘 한번 TV에 나오잖아요. 장학이 혼자 왔어? 초자식은? 뭐 작은 애가 이번엔 고3이래요. 공부 때문에 못 내는 모양이에요. 하루 이틀 시간도 내기 어렵다는 거야? 고3이면 정신없어요, 할머니. 우연이면 그렇게 안 해도 서울대 갔잖아요. 아이, 저 같은 애가 흔하진 않거든요. 하여튼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 금방 잘난 척을. 에이그, 이 자식아.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 한다 그러면 그건 욕이 없다. 역시 형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일찍 왔으니 임실내 아주머니 얼마나 좋으실까.
밖에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내일 인사 온대요, 어머님. 뭐 명절 전에 올라가 봐야 한다고요. 명절 여기서 안 세고? 중요한 소송이 걸려 있어서 바쁘다고 하네요. 명절에도 재판해요, 아버님? 아이, 그게 아니고 명절은 처가에서 세려고 여긴 일찍 왔다 가겠다 그거 같은데? 아, 그 형 처가가 또 빵빵하잖아요. 예, 선생님. 아이고,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화. 좋을 때다. 좋을 때야. 난 말하고. 예,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저기, 저 보건소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응? 아니, 갑자기 왜? 왜긴 왜요? 조쌤이 또 데이트 신청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임실내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보건소에 오셨대요. 그래? 어디가 얼마나 아프시대? 열이 많으신가 봐요. 아, 저런, 추운데 밖에 오래 계셔서 병나셨구만. 저 좀 다녀올게요. 아니, 근데 내가 데려다 올 테니까 같이 가자. 야. 아니, 어머니 어떠신겨? 진료받고 계셔. 들어가 봐라. 네. 아니, 어머니가 과치지. 혼자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속이 상해서 나와 있었어. 많이 안 좋으신겨? 아, 노인네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고향 내려와서 하루도 편히 있다가 돌아간 적이 없다니까.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편찮으신데 넌 마음 불편한 거 따져가서. 야, 내가 오죽 속이 상하면 이러겠냐? 이참에 아예 서울로 모시는 게 어때요? 영처가 안겨? 지난번에 잠시 모시고 있었잖아. 이 서울 생활을 못 견뎌 하시더라. 24층 아파트가 어지럽다고 이 창밖도 못 내다보셨다니까.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싶더라고. 아, 뭐 촌에서만 사신 분이 서울 아파트 생활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집사람하고 갈등도 심했어. 이 아내가 결벽증이 있거든. 조금만 흐트러져도 견디질 못해. 아, 시골로인 내가 그런 집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니? 집사람도 고문이고 어머니도 고문이었어. 나중엔 집사람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더라니까. 그 정도인 줄 몰랐어. 어머니가 순하신 분인데 말이야. 어머니 계시는 동안 거의 매일 부부싸움 했어. 아이들도 상처받고. 두 번 못할 짓이더라고. 그렇다면 자주라도 찾아뵀어야 되잖아. 지금 명절 때나 얼굴 내밀고 너무한겨. 그래, 재받을 거다 생각하면서 산다 내가. 알긴 하는구나. 할머니 진료 끝나셨어요. 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니까. 아, 괜찮다고 해도 얘가 성화를 부려서 왔어. 늙은이 땜시 잠도 못 자게 하고 미안해요. 아직 잠잘 시간 아니에요, 할머니. 그리고 전 24시 대기조니까 언제든 오셔도 돼요. 아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셨죠? 그래요. 고마워요. 아, 예. 저 약 드시고 밤에 푹 주무시게 하면 아침에 좋아지실 거예요. 수고했어요. 예. 여기 할머니 약이요. 야, 정아 아주 해가 갈수록 더 예뻐진다. 응? 고맙습니다. 좋단다. 그럼 수고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좀만 더 놀다 가면 안 되나? 네, 아빠랑 같이 가야 돼요. 에헤이, 진짜 인정 없는 여잘세. 어? 별거 없으셨죠? 나야 늘 그렇지 뭐. 어머님 좀 어떠셔? 어제 놀랬겠네. 주무시더니 좋아지셨어요? 그 아들 온다고 밖에서 막 서너 시간은 앉아 기다리시다 가더라. 예. 근데 그...